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려녕성의 제일 큰 마적대 두목이 펑링더가 짱조린을 찾아왔었는데, 그리고는 이 짱조린을 보고 넘버2 자리를 주겠으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라고 했는데 짱조린은 단마디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해지는데요. 이 짱조린 일당과 펑링더 일당은 그 누구라도 감히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펑링더가 그 큰 세력으로 왜 이리 쫄았냐고요? 세력이 커서 뭐합니까? 이 짱조린 일당은 일본 놈들 35명을 서슴없이 죽이고 또한 청나라 군대들을 80명을 그냥 마구마구 학살해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인데 이 자기들 같은 마적대를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진짜 죽자고 덤벼들면 지금 이 짱조린이 나와 발휘해서 승패는 모르겠죠. 이어 펑링거는 그럼 아오이 뜻은 그 대러시아의 안배에도 복종 안 하겠다, 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맞습니다 형님, 제대로 알아들으셨네요. 그 대러시아가 아니라 염라대왕이 찾아와도 내는 그 누구의 밑에도 안 들어갑니다 라고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 그 아오이 뜻을 러시아 쪽에 알리리라.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오냐? 펑링거는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짓고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다 나온 다음에 이 밑에 놈들은 툴툴 대면서 다들 열받아 있는 거였답니다. 주인장 어르신, 저 짱조린 저놈이 우리 완전히 맨즈 아이 주는데요? 그냥 저렇게 가만 놔두실 겁니까? 저한테 군사 1000명만 빌려주시면 내 당장에서 저 쩌우지아미오를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 펑링거 밑이 제1 행동대장이 태훈이 지금 씩씩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펑링거는 헤, 맨즈가 뭐? 맨즈가 뭐 밥이라도 먹여준다냐? 아니 너 요즘 우리 처지가 어떤지 몰라서 그러니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라고 그 태훈을 꾸짖어 대는데요. 그러면 이 려녕성 제1 실세인 펑링거는 대체 지금 어떠한 처지였을까요? 사실 이놈은 겉으로 보게 되면 와, 이 군사 5천명에 러시아제 제일 좋은 무기들로 무장하여서 아무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펑링거 이놈은 학문도 좀 연구가 깊고 이 예절 방면에서도 남달랐으니 그 러시아 놈들이 이놈을 이쁘게 봐줘서 이 뒤를 봐준 거였었는데요. 펑링거한테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고 이 러시아제 소총들과 말들도 그 필요하다는 대로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하여서 이놈이 발전 속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른 거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놈도 수백 명이 작은 마적대부터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삽시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러시아 놈들은 그냥 그렇게 지원만 해줬을까요? 그럴리가요. 그 러시아 놈들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겠죠. 펑링거가 러시아 놈들을 위해서 해줄 일은 딱 하나였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비밀리에 일본 놈들을 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 이 두 나라는 이 청나라의 큰 땅을 서로 먹겠다고 아만리에 싸우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비밀 아지트가 자꾸 웬 놈들한테 기습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네, 이 펑링거가 러시아 놈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 자신들이 비밀 아지트를 턴 걸 발견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국제사회의 질서가 있어서 이 일본 놈들은 대놓고 군대를 파견하지는 못했었는데요. 하여 거금을 내걸고 그 펑링거한테 맨날 자객을 보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나 써도 좋으니 그 러시아 놈들 앞잡이인 펑링거는 무조건 죽여야겠다고 말이었죠. 매번 그 자객들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펑링거는 급기야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 또 자객들이 갑자기 나타나겠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하여 좀 든든한 오른팔을 하나 구하자고 이 수소문하던 중에 러시아가 짱조린을 추천한 거였었는데요. 그 쌍팽양항과 싱룽댄이 이를 다 알려주면서 이놈은 담대도 뛰어나고 이 전략에 매우 출중한 놈인데 무조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하여 짱조린을 얻어보겠다고 이 친히 내려왔는데 그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게 된 거였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일본 놈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맨날 자객을 보내는 시기에 어떻게 그 짱조린 무리까지 잘못 건드리겠습니까? 혹을 때려다가 되려이 하나 더 붙이는 꼴은 이 총명한 펑링거는 안 하는데요. 그렇게 요번 일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번 일을 겪고 다들 놀랐지만 제일 놀란 건 순례천이었었는데요. 만약 자기가 짱조린이었다면 이렇게도 당당하고 멋있게는 죽어도 못할 테니 말입니다.
겁니다. 와, 이 짱조어리는 천성적인 우두머리다. 어떻게 하면 그 자기보다 세력이 10배나 넘는 놈한테 조금이라도 꿀리지 않고 이렇게도 멋지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뒤에 순리에서는 짱조어리는 더더욱 따랐으며 자신이 마적 부대는 안 가고 거의 맨날 짱조어린과 딱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순리에서는 또 한 명이 못 보던 얼굴이 마적 놈을 데려오는데요. 자자, 내 소개를 하지. 이분이 바로 요즘에 제일 핫한 신세력인 짱조린이요. 그리고 여기는 빠져다이 짱스페이라고 부르. 순리천이 인사를 시키는 이놈은 허우대는 엄청나게 큰 놈이었었는데요. 근데 이놈 배는 마치 금방이라도 순산이라도 할 듯이 이 커다랗고 벌룩하게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놈은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임신 10개월이나 된 듯한 큰 배를 다 드러내놓고 다녔었는데요. 이놈이 걸을 때마다 배가 출렁출렁거리며 물결을 치는데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들 짱조린 하던데 바로 이분이군요.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 조그마한 성의입니다. 짱스페이는 이 짱조린이 앞에 크나큰 선물 보따리를 내놓는데요. 안에는 산삼이 녹용에 이 백옥들로 만든 장신구 등 아주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이고, 짱스페이 형님, 뭐 첫 만남부터 이렇게 귀중한 선물들을 준비하다니요. 저 이거 못 봤습니다. 그렇게 짱조린과 짱스페이는 또 한참 동안 그 선물 꾸러기를 갖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요. 그러던 짱조리는 다시 한번 눈앞이 이 짱스페이를 자세하게 관찰하는데요. 비록 덩치가 엄청 크고 이 생긴 것도 전형적인 마적놈처럼 생겼지만 하지만 왠지 물러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싸네 대장부의 거친 느낌은 없었고 이 기즈베들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짱스페이 형님, 빠져다이 강파즈, 이 수하의 500명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날아다닌다는 소문은 내 마에 들어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자 짱스페이는 갑자기 하고 막 울음보를 터뜨리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뭔 상황이야? 나는 아무것도 어쩐 게 없는데? 짱조린과 그의 곁에 칭롱, 훈롱 등은 모두 다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허우대가 커다란 마적대 대가리 놈이 계집처럼 질질 짜고나 있으니 말입니다. 한참 동안 울어대던 짱스페이는 이 짱조린이 손을 바닥 잡으면서 아우야, 이 형이 아주 저 죽일놈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나를 좀 도와서 이 화풀이를 좀 해주시오. 만약 그것만 해준다면 나 이 짱스페이는 아우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라고 짱스페이는 또 울먹울먹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뒤에서 탕알후는 이 키득키득 대면서 대놓고 비웃기까지 하는데요. 저기요, 탕알후 형님, 짱조린이 눈치를 보내자 이 탕알훈 헹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자, 짱스페이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짱스페이는 이 눈물을 다 닦고는 콧물까지 시원하게 캉 하고 시원하게 풀고는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짱스페이 집안은 전에 두부를 가공하여서 이 판매하는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부 맛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내어서 짱두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짱두부는 이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복덩이를 처맞게 되는데요. 그 복덩이는 바로 그의 마누라였다고 합니다. 이 짱스페는 운 좋게도 아주 유명한 대지주 가문이 외동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뜻밖의 이 달달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마적대와 도적대들이 이 살벌치는 난세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 짱스페의 장인어른은 자기 집 재산을 보호하려고 또 여러 다른 대지주들을 연락하여서 300명 용병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개 군에는 그걸 통제하는 대장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짱스페이 장인어른은 이 아들은 없고 외동딸이어서 짱스페이가 그 대장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짱스페이 놈은 워낙에 스폰서가 빵빵하니까 그 용병군 수량을 쭉쭉 늘어나서 삽시 500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두부를 만드는 짱스페이는 그 두부 같은 물렁물렁한 성격이었던지라 이 밑에 부하놈들이 그의 말을 잘 듣지를 않은데요. 마적대 대장도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300명일 때도 힘들었었는데 군사가 500명으로 늘어나자 그 관리가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들 이 물렁물렁한 짱스페이 말을 개방귀인가 하고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럴 때일수록 더 번때를 보여줘서 이 군기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짱스페이는 바보 같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밑에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총 책임자를 따로 찾아서 그 관리를 통째로 맡기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다 찾은 게 바로 이 홍칭춘이었었는데요. 이 홍칭춘은 그냥 마적대 행동대장이나 할 놈은 아닌데요. 이놈은 전에 청일전쟁에도 참가했었던 청나라 군대의 한 개 영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장이란 건 군대에서의 계급인데요. 수하에 500명 좌우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스페의 마적대를 관리해주기엔 딱이겠죠. 자자 홍칭춘아, 니는 이제 우리 빠지오타의 마적대의 부두목이다. 니가 저 아래 놈들을 한번 잘 다스려봐라. 그렇게 장스페는 이 홍칭춘을 단번에 부두목으로 승급시켰으며 중용하게 되는데요. 사사건건 모든 일은 홍칭춘한테 맡기고 자신은 맨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놀러다녔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은 하는 일이 없이 밖에서 놀면 뭘 하면 놀겠습니까? 어디에 예쁜 여자나 없나 하고 맨날 찾아다니는데요. 근데 정말로 그러한 여자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옌시오민이었는데 이 강호에서 빠져오타이 서시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중국 4대 미인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서시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렇게도 예뻤다고 하는데요. 짱스페는 맨날 그 옌시오민한테 빠져서는 더더욱 헤아려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이제 용병군 쪽에는 아예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으며 맨날 그 옌시오민한테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날 이 옌시오민과 안고 뭉개자 이 짱스페는 그만 진짜로 이 여인이 마음에 들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옌시오민도 짱스페를 마음에 들어 했으며 자신은 정실 부인은 못해도 둘째 부인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꽃다운 나이를 그냥 이렇게 낭비해버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기는 싫다였었는데요. 그러자 이 물렁물렁한 짱스페는 이러한 것도 혼자서 결정을 못내고 집에 가서 자신이 부친과 의논을 하는데요. 뭐? 그러자 짱스페의 부친은 다짜고짜 귓바망이부터 한대 쫙 하고 후려가기는 거였답니다. 너희 바보 멍충이 아들아, 네가 지금 뭔가 된 줄 아니? 니는 그냥 너희 장인 어른 재산이나 지켜주는 꼭두가시다 이놈아. 근데 뭐? 둘째 부인을 도? 너희 장인 어른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니? 예? 그제야 짱스페는 이 제대로 제정신을 차리는데 하차, 이제 보니 내 꼬라지를 잊고 살았었구나. 그렇게 짱스페는 당분간 옌시오민한테도 찾아 못 가고 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옌시오민이 밑에서 일하던 하인이 막 달려서 오는데요. 짱스페 어르신, 옌시오민이 글쎄 어젯밤에 강간을 당했습니다요. 뭐? 어떤 놈이 감히? 짱스페는 완전 빡쳐서 그 옌시오민한테도 달려가 보는데요. 근데 이 옌시오민은 얼굴에 곳곳에 멍들어 있었으며 그 이불 안에 꼭 숨어서는 이불로 꼭 싸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놈이야? 짱스페가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옌시오민이 이불을 확 잡아 당기는데요. 근데 헐, 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서시라고 불리는 옌시오민은 이 온몸이 불그라불그라 부어서 쭈뚝 벗은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뉘기야, 감히 내 여자한테 이러는 게 뉘기야? 이 옌시오민이 대답을 들은 짱스페는 그만 멍해지는데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홍칭춘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죽일 놈이 밥 먹여주니까 나 주인을 물어? 짱스페는 당장에서 그 빠지오타의 용병군 아지트로 찾아가는데요. 근데 잠깐만, 너 뭐야 너? 에? 너 이 글자 아예 보이니? 여기는 주인장 어르신이 사무실이다. 그러니 저리 썩 꺼져라 이 돼지 자식아 라고 하는데요. 뭐야? 이제 몇 달 됐다고 이 보초를 서는 경비병까지 짱스페를 못 알아보는데요. 야, 니네 누구인지 모르니? 내 빠지오타의 주인장 짱스페이다 이놈아. 그러자 이 보초병은 헤? 뭐라니 이놈이? 빠지오타의 주인장은 홍칭춘 어르신이지 짱스페이는 또 뭐야? 너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빨리 꺼져라. 뭐? 내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이거? 짱스페이는 당장에서 그 용병군 간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빠지오타의 용병군 간부들은 이미 모두 다 싹 다 바꿔버려서 그가 얼굴도 모르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짱스페이는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왔니?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지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배은만득한 홍칭춘이었다고 합니다. 홍칭춘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뜨거운 웃음을 웃으면서 그 짱스페이를 째려보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제대로 빡쳐난 짱스페이는 그만이 방식대로 이 일을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을까요? 싸네 대장부답게 야! 니 나오라!
한파 붙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랍니다. 이 짱스페는 제일 좋은 술집에서 이 큰 돈을 주고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는 술 한잔 하면서 빌고 드는데요. 참으로 이 물렁물렁한 짱두부다운 방식이었었는데요. 이어 홍칭춘은 자신이 행동대장들을 거느리곤 흔들흔들 거리면서 술상에 앉는데요. 어 짱스페야 그래 뭔 벌일인데 어? 버득버득 얘기해라. 이 형님이 조직의 일 때문에 좀 바쁘다야. 그 홍칭춘의 태도는 금방지기 짝이 없었는데요. 홍칭춘아 밑에 것들은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둘만 단둘이 얘기하면 어떠야? 뭐? 그러자 홍칭춘이 곁에 행동대장들은 칼을 빼드는데요. 그 자신들을 다 떼어놓고는 뭔 수작을 부릴까봐 였었는데요. 아니다 아야 야들아 다들 나가 있어라. 이러한 짱두부 같은 것들은 한 세트가 와도 내는 그 떡 없다. 하하하. 홍칭춘이 얘기하자 이 곁에 놈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요. 그 밑에 놈들이 다 나가자 이 짱스페는 본 모습을 내놓는데요. 어떠한 본 모습이냐. 네, 또 구쩍구쩍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홍칭춘아 내 니한테 어떻게 되었니? 내 군사를 다 너한테 맡기고 너를 종용했건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옌시오민이 내 여자인 거는 이 망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러자 홍칭춘 하하하하 이 세상은 능저 쥐즈이다 이놈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지. 니는 그냥 두부방에서 이 두부나 갈만한 딱 고만한 그릇이네라. 그 두부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옌시오민이 뭐 어디에 니 여자라고 써붙이기라도 했니? 특히 니놈은 마누라도 있는 놈이잖아. 싱글인 내가 이 옌시오민과 더 어울리는 게 사실이 아니야. 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부방으로 돌아가. 빠져탈 용병군과 옌시오민한테 다시 한번 얼굴 내밀어봐라 니놈. 내 그 다리 몽둥이를 뿜찌러 버릴 테니. 하여 모든 걸 다 잊고 이 쫑겨난 짱스페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친분이 좀 있는 순례천을 찾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순리천도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못돼서 그 짱조 린한테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짱스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짱조 린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눈썹이 다 위로 곤두서는데요. 이러한 천하의 배은만덕한 놈 봤나? 짱스페 형님 이 일은 나 이 짱조 린한테 맡겨요. 내 그놈을 어떻게 처리해버리나 한번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짱조 린은 또 어떠한 큰일을 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